예, 안녕하세요. DC입니다. 자, 제가 어제 스프로키 강좌 올려드렸죠. 이제 스포 언젠가 한번은 물어볼까 생각해서 이제 물어보는 분이 있어가지고 그러드렸는데 잘 나오진 않아요. 잘 나오진 않고 질문하신 분인데 저희가 앞에 빈 공간 나사 부분을 표시한 게 아니고 커버와 본체 사이 검은 부분, 제가 이게 나사 부분인 줄 알았어요. 제가 바보였죠. 하긴 스프로킹 물어보시는 분한테 저 혹시 저 나사를 모를까 설명한 게 참 원래 이런 거예요. 표시해 놓은 부분은 그냥 빈 공간을 뜻하는데 저는 그래서 이래 대충 봐가지고 이게 이거 말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나사 부분을 왜 모를까라 생각했었는데 이거 보시면 검은색 있죠. 이 검은색 검은색 이거 물어본 거네요. 이거 저거는 뭐냐면 이제 개스킷이란 거예요. 개스킷 맞나? 맞을 거예요 아마. 뭐냐면 쉽게 말해서 오일실이 있죠. 오일실이 이제 이물질 같은 거 방지하는 거잖아요. 이제 물 나오고 뭐 물티 나오고 아니면 이물질 들어가는 거. 이 개스킷도 비슷한 거예요. 이 뭐 본체랑 커버 사이에 이제 뭐 이제 개스킷을 넣어서 더 이제 뭐 외부적으로 이제 이물질 들어온 걸 뭐 막는다고 막 그런 식으로 개스킷을 한 번씩 이제 기름 쪽에서는 이렇게 기름보다는 이제 기어 펌프 있죠. 그런 데는 그런 데서는 무조건 줘야 되거든요. 얘는 근데 안에 물이 흐르는 거고 뭐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개스킷을 이렇게 표현해줘도 뭐 틀린 건 아니지. 이게 맞는 거죠. 맞는 건데 시험에서는 이렇게 잘 안 나오거든요. 아마 두상하기 힘든 것도 아니고 솔직히 이거 시험 치실 때 이 거리를 쟀죠. 이게 80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검은색 부분까지 안 됐잖아요. 그럼 78이에요 만약에. 이 틀린 게 아니에요. 맞아요. 78도 정답이에요. 80 정답이에요. 왜냐면 얘들은 어차피 주어진 치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1mm, 2mm 틀려도 이게 다 정답이란 말이에요. 굳이 시험 칠 때는 그렇게 큰 상관이 없는데 이게 또 뭔지는 알고 가. 이거 한 번씩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 제가 그냥 개스킷이다 하고 댓글만 달아드렸는데 이게 또 안 보면 뭔지 모르죠. 검색해 보면 나오는데 개스킷 나와있죠. 가스, 기름 등이 새어나지 않도록 파이프나 엔진 등 사이에 끼우는 막이에요. 끼우는 막에. 오일실이랑 역할이 똑같다 보면 돼요. 뭐 대충 한번 그려볼게요. 본체랑 커버 사이에 많이 들어가죠. 개스킷은. 이제 뭐 이런 데도 많이 들어가고 이제 보통 기어 펌프 그런 데 많이 들어가요. 근데 저거는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네요. 자, 여기서 한번 그려볼게요. 이거는 뭐 제가 조립품을 따로 그릴 수는 없고 귀찮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더 그릴게요. 이 정도. 형상 투영을 해줘야겠죠? 절단이 없어가지고 절단 투영 안 되네요. 이렇게 됐고 대충 이렇게 하면 되겠죠. 한 0.5mm 정도 할까요? 이게 재질이 아마 고무일까요? 고무. 이게 아마 고무일까요? 고무. 고무 재질이 어디 있더라? 그냥 이걸로 하죠. 검은색이겠죠. 고무가. 이렇게. 이렇게 생겼겠죠. 이렇게. 고무로 막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얘가 여기 딱 달라붙고 이제 본체가 이제 커버가 일로 와서 얘하고 얘 여기 결착하고 커버 결착하고 그 다음에 볼트를 이렇게 쪼개겠죠. 그러면 이게 고무기 때문에 이게 이물질이 다 안 들어가고 안 새어나겠죠. 아무래도 금속이랑 금속이랑 맞대 있으면 틈이 그래도 좀 벌어지겠는데 이 고무가 있으니까 또 확실하게 얘들이 되겠죠. 여러분들 옛날에 그 뭐고 미니카 조립 많이 하셨죠. 미니카 조립. 미니카 조립할 때 막 이런 거 끼우잖아요. 막 그런 거랑 똑같다 보면 돼요. 그런 거 그런 거. 한 0.5mm 띄워볼까요? 1mm? 1mm? 딱 벗겨야 되는데 뭐 이렇게 이렇게 벗겠죠. 얘가 여기 결착되고 커버 결착되고 볼트 결착되고 해서 옆에 보면 이게 까맣게 보여요. 이게 까맣게 보이죠. 이게 그래서 저기서 그냥 저렇게 개스킷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뭔지 알면 돼요. 굳이 뭐 시험 칠 때는 상관없거든요. 저거 자료제도. 그래도 기계 공학도시면 뭔지 아셔야겠죠. 건축 공학도 저도 아는데
특이하신 분들이 이걸 모르시면 안 되겠죠. 4년 전에 와가지고.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저희 카페 주소가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저희 카페에도 질문 남겨주시고, 제 이제 기사 카페 있죠, 여러분. 기사 카페에도 남겨주시고, 남겨주실 때 좀, 스샷 좀 해서 남겨주세요. 아니, 그냥 센 거로 글자만 빠바박 잡으면 제가 뭔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있죠. 계속 한 길을 설 중 없음이라 뜨는데 왜 그러죠? 제가 어떻게 하나요, 이거를? 이미 수는 엄청나게 많아요. 이래서 안 돼, 저렇게 안 돼. 이걸 다 안 되는 경우가 엄청 많은데, 그냥 이렇게 나온다, 안 된다. 그럼 제가 뭔지 모르잖아요. 스샷을, 캐드 스샷을 해주시든가. 리미트를 이렇게 쳤는데, 이렇게 떠야 하면 제가 그 설명, 명령창을 보고 어떻게 안 되는지 알겠죠. 근데 이렇게만 적어주시면 제가 뭐라고 답을 못 드려요. 그러니까. 질문들을 물어보실 때는 꼭 저희 카페나 기세 카페에 스크린샷 해가지고 그림파일 첨부해서 좀 올려주세요. 아시겠죠?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